글을 내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영상이 메인에 떠 있습니까? 대한민국 최고 언론사라면서 일체를 이 정도밖에 못해요? 당장 내려요, 당장! 회장님, 어떡합니까? 저 좀 살려주십시오. 지금 경찰들이 저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. 유수연 씨가 경찰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. 임일수 씨, 유대성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당신들 뭐야? 여기 어딘지 알고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밀고 들어와? 당장 나가지 못해? 회장님, 소리 안 지르셔도 잘 들립니다. 진정하시고. 아무리 회장님에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. 방해하시겠습니까? 묵비권 행사 하실 것 같고 변호사 선임도 당연히 하실 테고 자세한 거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. 회장님! 가시죠. 회장님! 저 좀 살려주십시오! 회장님! 김 실장님, 생각 잘하세요. 차영 회장 지시에 따른 거였잖아요. 김 실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차영 회장, 본인 자신과 SA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거예요. 결국 김 실장님도 버려질 텐데. 버려지고 나서 다 뒤집어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? 차영 회장, 버리세요. 경찰에서 진술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상 전환될 거예요.